네, 안녕하세요. 저는 본사 양업팀 송지혜입니다. 저는 본사 자재팀 김찬울입니다. 저는 온산재련소 생산관리직 박희동입니다. 저는 온산재련소 개발연구직 허세권입니다. 때만 해도 고려아연이라는 회사를 몰랐었는데요. 아무래도 B2B 기업이기도 하고 취급 품목이 원자재 쪽이다 보니까 좀 생소했거든요. 취업 준비를 하면서 이제 소위 신의 직장이라고 불리는 고산동풍에 대해서 듣게 됐고 그 말에 호기심이 생겨서 입사 지원까지 하게 됐습니다. 감사하게도 합격을 해서 벌써 2년 차가 되었습니다. 취준생들 사이에서 고려아연은 되게 재무 구조가 탄탄한 회사 정도로 알려져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리고 주변에 주식 투자하시는 어른들 사이에서도 고려아연 하면 뭐 안정적이고 배당금도 잘 주고 그런 회사로 알려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저는 일반 소비자다 보니까 몰랐던 게 사실입니다. 네. 저는 화학공학과 중에서도 유체를 다루는 전공으로 배웠어요. 그러다 보니 비철금속 관련 업계에 대해서는 정보를 얻는 것도 많이 힘들었었고 학과 교수님께서도 태양광이나 에너지, 유체역학 또는 반도체 등등 연구를 하시다 보니까 비철금속에 대한 정보도 없고 수업 중에 들을 수 있는 내용도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대학 다닐 때부터 비철재련의 화학 반응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았는데요. 특히 비철재련을 주 전공으로 하는 대학원을 졸업을 해서 고려아연에 대해서 원래부터 좀 관심이 많이 있었어요. 아무래도 비철재련 업계 세계 1위 기업이니까요. 다양한 재련소들을 또 견학한 경험도 있어서 고려아연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았었어요. 사실 입사 전에는 좀 보수적인 느낌이 강했고요. 여성 친화적이지 않은 느낌이라고나 할까? 그래서 좀 걱정을 했는데 입사를 하고 보니까 생각했던 거랑 다르더라고요. 저희 팀의 경우에는 업무상 큰 이슈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워라밸이 되게 잘 지켜지고 있고 위계질서는 당연히 존재하지만 또 그 속에서도 자신의 목소리를 충분히 낼 수 있는 분위기입니다. 또 최근에는 다른 여자 선배님들께서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펼치시다가 출산, 육아, 휴직을 가시는 모습을 보고 아 이런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겠구나 또 제 미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릴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입사 전까지만 해도 재련소에 대해서 고정관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공장이나 재련소 하면 뭔가 3D 업종에 가깝겠구나 하는 그런 고정관념이 있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제가 일하게 된 재련소는 그렇진 않더라고요. 공정이 되게 단순화되고 자동화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었고요. 특히나 공장을 돌면서 공정들이 다 스마트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많이 봐서 그런 부분은 되게 신선하게 다가왔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공장이 많이 친환경적으로 변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만족하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고려아연 입사 전 근무했던 은행보다는 조금 낮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주변 지인이나 친구들한테 이야기를 해보면은 그것보다는 같거나 좀 더 높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회사가 안정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봉 인상률은 주변 친구들보다 좀 높았던 것 같아요. 제 생각은 X입니다. 공대생 기준에서는 평균적인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취준생들 사이에서는 초봉으로 알려진 금액이 성과금을 포함한 내용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회사의 연봉은 꾸준히 매년 오른다라는 점만은 확실히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회사는 개인의 의지에 따라서 얼마든지 성장을 할 수 있고 또 그만큼 대우도 해주는 회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회사가 개인한테 기대하는 바도 크고 책임감도 많이 부여해주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회사의 자원을 이용해서 업무를 활용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크고 그리고 본인의 성장 의지에 따라서 다양한 업무를 배우고 또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저희 팀, 자재팀을 예로 들면은 저는 이제 인문계 출신이지만 공정 공부를 통해서 그 한계를 극복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제가 또 항상 배우고 싶었던 수출입 지식도 습득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랑 이제 이야기할 기회가 많아서 사내외의 그런 커뮤니케이션 능력도 키울 수 있고요. 또 농공행상이 좀 확실해서 본인이 하는 업무 퍼포먼스에 따라서 조기 진급이나 아니면 좋은 고과를 획득할 수 있기도 합니다. 본인만 노력한다면 얼마든지 성장할 수 있는 회사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비철재련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세계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고 그만큼 축적된 노하우도 정말 방대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회사 분위기도 구성원들이 자기 능력을 좀 많이 키울 수 있게 많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커리어 개발을 하는데 많이 이점이 있죠.
특히 매년 실시하는 MBO, KPI들을 비롯해서 직무 능력 개발을 통해서 보직 변경도 자유롭기 때문에 커리어나 자기 능력 개발을 위해서 보직 변경을 해서 능력을 쌓는 데도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입사했던 당시부터도 이제 선배님들께서 업무 지시를 하실 때 신입인 제 의견 어떤지 항상 꼭 물어보시곤 했어요. 그때는 말 그대로 신입이었기 때문에 제 의견을 말하는 것 자체가 조금 어렵기도 했는데 지금은 그런 과정이 굉장히 익숙해지고 자연스러워졌고요.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몰랐던 부분을 발견하거나 혹은 잘못되고 있었던 부분을 정정받기도 해서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설비적인 측면에서나 생산적인 측면에서 모르는 부분이 있었을 때 솔직하게 이거를 오픈시켜서 여쭤보거나 자문을 구하지 않는다라면 사실 그게 추후에는 더 큰 문제로 되돌아올 수도 있고 팀 내에서 분위기도 사실 많은 대화가 오고 가야만 저희가 바라는 목표하는 생산량을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저뿐만 아니라 제 위에 팀장님 그리고 밑에 후배님들하고도 많은 대화를 하려고 팀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취준생들이 회사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워라벨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 경우에는 만약에 고려안이 워라벨이 지켜지지 않은 곳이었다 하면은 뭐 과감하게 퇴사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회사는 구성원들이 밸런스를 지키게 하기 위해서 업무 시간에 최대한 많은 그런 역량을 이끌어내고 구성원들끼리도 이제 여러 동아리 활동이나 그런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서 친목 교류도 자주 하고 있고요. 공휴일 전후로 뭐 공동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워라벨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측면이라 생각합니다. 고려안 온산 재련소는 24시간 365일 가동되는데요. 아무래도 24시간 동안 언제든지 공정 트러블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워크와 라이프를 완벽하게 분리하는 것은 조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는 기술력이 더욱더 좋아져서 개인 생활을 침해하는 정도의 그런 큰 트러블은 발생하지 않는데요. 그럼에도 회사 일을 개인적인 일보다는 좀 더 우선시하는 분위기가 남아있는데 그것들 역시 많이 개선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입사 지원 과정에서 회사의 안정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고려안이 기초금속이라는 어떤 사회의 필수 불가결한 제품을 취급하고 있고 그래서 외부 상황이 급변해도 안정적으로 꾸준히 매출을 올릴 수 있다는 점이 되게 매력적으로 다가왔어요. 특히 아연 같은 경우에는 우리 회사가 정말 독보적이라는 생각을 했고 또 국내 제조업계에선 드물게 10%의 영업이익률을 보인다는 점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당시의 분석이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다시 취준생으로 돌아가도 우리 고려아연에 다시 지원을 할 것 같습니다. 저는 다시 입사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생산관리 업무 강도는 사실 높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세계 1위의 기술력을 배우고 제가 여기에서 10년, 20년 계속 배우면서 제가 앞으로 나아가다 보면 이 회사에서도 제가 없으면 생산이 안 된다라는 저의 자부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해주는 회사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성장을 하는 데에서 굉장한 매력으로 느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책임감 있게 일을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올만한 회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입사 지원을 할 때도 그랬지만 최근에는 취업을 성공하기가 힘들다고들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자신만의 기준을 가지고 또 자신만의 길을 걷다 보면은 좋은 결과가 무조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힘든 시기에 취업 준비하느라 굉장히 고생이 많으시고요. 다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잘 되셔서 고려안에서 함께 일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회사를 다니는 8년 동안 회사도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밖에서의 이미지는 보수적인 회사라는 이미지도 있지만 실제로 꾸준히 변화를 하고 있고 사내에서도 분위기가 많이 바뀌고 있는 흐름이 있어요. 그리고 꾸준히 성장을 해나가고 있는 부분들이 실제로 이제 취준생분들이 고려해야 되는 부분들 중에도 큰 항목일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계속 발전해 나가고 성장해 나가고 있을 테니 혹시 함께하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고려안에 입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고려안이 지금까지 끊임없이 발전을 해왔고 현재도 많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진 회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까지도 그랬듯 고려하는 아직도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느끼고 있기도 하고 기존에 해왔던 것을 뛰어넘어서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도전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도전 정신과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좀 더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그리고 그런 변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분들이 함께 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취준생 화이팅! 화이팅! 고려하면 화이팅! 화이팅!